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주 이론 중에서 최근의 이론인 끈 이론과 M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끈이라는 건 스트링이죠. 그다음에 이제 촉끈 이론이 있죠. 또그 슈퍼 스트링. 그다음에 이제 M 이론은 이제 막이론이라고도 하죠. 멤브레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빅뱅이 시작된 특이점. 처음에 137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할 때한 점에서부터 우주가 터져 나왔죠. 그 점을 특이점이라고 하죠. 빅뱅이 시작의 특이점은 중력으로 인해서 유한한 질량이 무한히 작은 부피로 압축되어 무한 밀도를 갖고 있던 겁니다. 그 무한 밀도가 터져 나온 거죠. 공간과 시간이 무한히 왜곡되는 시공간에서의 어떤 가상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장, 이 우주라든가 모든 거는 다 에너지의 장이죠. 어떤 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에너지의 장 속에서 물질의 기본 입자는 같은 질량과 스핀을 가지면서 전하는 반대인,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런 전하는 반대인 반물질, 물질이 있으면 항상 반물질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들이 즉각적으로 생성됩니다. 에너지 장 속에서. 어떤 그 양자 역학에 의하면은.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생성되고 또그 매우 빨리 소멸이 되게 되겠습니다. 음의 값의 전자와 양의 값의 양전자가 동시에 나타나고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외부의 장이 없으면은 동시에 아주 빨리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주에는 물질이 많죠. 그러면 반물질도 똑같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똑같이 생겨났으니까 물질이 10개 생겨나면 반물질도 10개 생겨나죠. 전하는 반대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생겨났다가 급하게 또 없어지지만은 그중에 이제 남아있는 놈이 이제 지금에 남아있는 우주의 물질이 되겠죠. 하지만은 같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 눈에는 물질만 보이고 입자만 보이고 반물질이라든가 반입자는 안 보이죠. 이게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우주에는 이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멸이 안된 반물질도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일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그 아인슈타인도 출시를 했지만은 대통일 이론에 보면은 우주 초기에는 세 개의 힘인 지금 이제 우주에 네 개의 힘이 있죠.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있는데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중력을 빼고 이 나머지 세 개의 힘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하나의 힘이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대통일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이제 그 만물의 이론이죠. 그거에서 보면은 중력은 별도로 보고 여기는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의 이론 중에는 대통일 이론이 있죠. 대통일 이론에 뭐냐면은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이 있죠. 전자기력은 다시 전기력과 자기력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주는 가속 팽창 중에 있습니다. 점점 빨리 점점 이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볼수 있는 가시물질이 4%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죠. 보이는 것도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물질은 겨우 4%다. 그다음에 이제 암흑물질, 이제 그 중력의 작용, 끌어당기는 힘을 하는 암흑물질이 한 23%가 있을 거다 우주 속에. 그다음에 이제 밀어내는 힘, 총력 한그 물질, 암흑 에너지가 73%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밀어내는 힘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빛을 방출하거나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물체, 빛을 내는 물체는 태양이죠. 그다음에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 뭐 우리 지구라든가 달이라든가 얘네들 다 빛을 반사하는 물체죠. 빛을 방출하거나 빛을 반사하지 않는 물체의 질량은 측정할 수가 없다. 빛을 반사하는 물질이 지구나 달이 이게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태양이나 지구나 달 같이 스스로 빛을 내거나 빛을 반사하거나 이런 물질들은 다 측정이 가능하지만은 빛이 나지 않는 물체가 있다. 뭐냐? 블랙홀 같은 거죠. 블랙홀 같은 데는 이제 빛이 안, 이거는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만들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폐기한 우주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주상수가 지금은 우주팽창에 대한 증거 상수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은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 우주는 커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주 상수를 적용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지금 이제 그 우주 팽창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927년에 허블이 적색 편이를 발견하면서부터는 우주 팽창이 일어나고 있다. 그 우주 팽창에 대한 공식을 만들면서 우주 상수라는 게 들어갔다.
근데 우주상수라는 거 들어간 그 우주상수라는 거는 우주 팽창을 반대를 하던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거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그 뉴턴이 만든 법칙이 이게 그 운동 법칙도 있고 운동의 3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 3법칙이 있죠. 뉴턴이 만든 법칙 중에서 제일 에너지의 제일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되고 제2법칙이 이제 엔트로피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 있는데 그 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처음에 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가 똑같다 이겁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로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에너지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의하면은 우주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에너지하고 지금도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형태만 바뀌는 거죠.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되었다면 우주의 현재 에너지 총량은 또한 무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 됐습니다. 우주는 지금 방대한 질량 에너지를 갖고 팽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에너지로 상쇄가 되어야 됩니다. 중력장 에너지는 음의 값을 가짐으로 관측되는 방대한 우주의 에너지는 중력장과 동일한 방대한 음의 에너지로 상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력장의 에너지 규모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상쇄할 질량 에너지도 제한이 없게 됐습니다. 우주에는 아주 무한한 제한이 없는 에너지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1973년에 에드워드 트리언이라는 사람이 양자 요동을 주장을 했습니다.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한 체계의 정확한 에너지 측정은 불가능하다. 불확정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다. 에너지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도, 진공 상태, 보이드, 아니면 매큐미라고 그러죠. 진공 상태에서도 제로 포인트나 기저 상태에 요동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너지 장이 되겠습니다. 물질과 반물질 입자, 쌍이 동시에 나타났다가 짧은 시간 내에 동시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양자 요동에 의해서 진공 속에서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스티브 호킹이 주장하기를 우주에는 특이점이 없다. 처음에 생긴 처음 생긴 점이 없다. 그냥 시간과 공간이 끝이 없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주는 창조되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그저 거기에 있을 뿐이다. 하고 스티브 호킹이 주장했습니다. 린데는 영원한 혼돈의 급팽창을 주장을 했습니다. 린데가 주장한 것은 우주라는 것은 시작은 있지만은 끝은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면서 모든 과정은 끝이 없다. 계속 진행 중이다. 시작은 있지만은 이렇게 주장한 게 린데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시작점은 있으나 급팽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된다고 주장한 것이 린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론 중에 끈이론 스트링, 무수히 많은 우주 속에서 끈들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이 끈들이 진동을 하는 거죠. 하면서 무수히 많은 입자와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끈이 만들어내는 거죠. 무수히 많은 물리학 법칙과 많은 우주상수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끈이론을 지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3차원 공간이 아닌 25차원의 공간, 그 다음에 빛보다도 빠른 입자, 그 다음에 안정화될 수 없는 입자를 주장을 하는 것이 끈이론이 되겠습니다. 1984년에는 초끈이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슈퍼스트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끈이론에서는 9차원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초대칭성의 끈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통합이론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1995년에 위트는 11차원 공간의 막이론, M이론을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멤브레인이죠. 그래서 끈들이 모여서 막으로 확장이 되고 막은 얼마든지 많은 차원의 우주를 갖게 되겠습니다. 초끈이론에서는 우주는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차원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우주가, 다중우주가,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죠. 초끈이론에서. 중력을 전달하는 질량이 없는 입자. 그러니까 중력자는 질량이 없어요. 근데 중력을 전달을 하죠. 이 중력을 전달하는 질량이 없는 중력자를 활용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초끈이론 또는 멤브레인, 막이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